캡파도키아의 수많은 계곡 중 아름답기로 유명한 레드밸리로 갑니다. 여기가 붉은 계곡이에요. 일몰이 여기가 멋있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거든요. 와, 전망 죽이네요. 와. 레드밸리에서 30-40분 걸으면 로즈밸리에 닿는다는 말에 길을 나섰습니다. 지금 로즈 계곡 아래 트레킹 루트 중에 예쁜 동굴 카페가 있다고 해서 지금 가보려고요. 근데 여기 계곡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석회와 철분, 황이 함유된 계곡은 시시각각 다채로운 빛을 발합니다. 이어지는 외길, 마음이 조급해질 즈음 투박한 이정표가 나타납니다. 여기 이정표. 응, 여기 있네. 와, 이 작은 길로 간다고. 우와, 또 다른 동굴. 길은 점점 더 좁고 험해집니다. 화살표가 아래에 있어요. 이게 화살표가 표시가 잘 돼 있어서요. 화살표만 따라가면 길 잃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시원하다. 30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고원지대 카파도키아. 오랜 시간 풍화와 침식을 반복하며 지금의 기묘한 지형을 형성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사이를 걸으며 그 유구한 세월을 가늠해봅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터널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만든 터널일까요? 하이. Where are you from? New Zealand. New Zealand. Yeah. How nice to meet you. Yeah, where are you from? It's my first time to outside Korea. Ah. Nice. And I have a very good, special feeling about New Zealand. Yeah, so do we. It's a pretty good country to call home. Yes. Sure. Check with that. So you walk from Roseberry? Yeah. How long have you walked? We started at 2, I think. 2, now it's almost 5. Nearly 5. 3 hours. Yeah, 5:30. Are you okay, your kids? That's why we're getting them orange juice. Oh, okay. How are you? Good. Are your legs okay? Enjoy your stay. Yeah, thank you. Thanks, guys. Have a good day. Where's Jack? Jack. Ah, she's here. 구요다 예 인사하느라 보다가 수유스는 사치였으나 보다가 내 자만들 보다 사치였으나 예 어쩌다 수비했는데 사치요 어쩌다 세네 엠엠엠 와 보다가 수비다는데 잠깐 시큼한 오렌지 향이 코끝을 스치며 잊고 있던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가 이런 느낌일까요? 기왕이면은 경치 좋은 데서 마시죠. 무릇 여행의 즐거움이란 심에서 나오는 법이죠. 오기 잘했어요. 나무들도 있고 이렇게 풍광 좋은 카페가 어디 있습니까? 병풍처럼 펼쳐진 기암 개석을 바라보며 잠시 여행자의 시름도 내려놓습니다. 로즈밸리 구경을 마친 후 일몰을 보기 위해 다시 레드밸리에 올라왔습니다. 하나, 둘 모여든 사람들. 오늘 여행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보고 있어요. 오늘 트레킹하느라 힘들었는데 멋진 풍경 보면서 좋으니까 너무 좋네요. 일렁이는 붉은 노을빛에 천천히 계곡이 젖어듭니다. 웅장한 자연과 그 안에 꽃피운 삶의 이야기가 한데에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이 됩니다. 자파도 깨워서 항아리 케밥을 안 먹고 가면 안 되죠. 정말 기대돼요. 히트하이트 시대부터 도자기를 만들어 온 카파도키아. 그곳에서 항아리 케밥이 유래됐는데요. 놀랍게도 이 항아리는 일회용이라네요. Hello. Hi. Where are you from? We're from Singapore. Singapore. Ah, yeah. All the way from Singapore, and you are eating tasty kebab. Yeah, it's the lamb. It's the lamb version of it. They said that's good. Oh, okay. So, how was it? Did you taste it? Yeah, I just tasted one piece, but it seems to be really good. I mean, it's a bit chewy, but it's nice. Okay, you heard about it before? Yeah, I've heard about this. Actually, before coming here, I actually saw a lot of videos. Oh, okay. So, and I was excited to actually try it. Today we've not had actually lunch. Okay. And we've not had dinner as well. So this is our first meal. Oh, wow. 항아리 케밥, 맛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단출한 재료들. 소금, 후추, 고춧가루, 양념도 간단합니다. 아, 이렇게 넣는구나. 케밥이 소스 말로 불에 굽는다는 뜻인데, 근데 이제 항아리에 넣어서 불에 구우니까 이건 항아리 케밥 이렇게 부르네요. 토마토 소스. 끝으로 토마토 소스를 넣으면 준비 완료. 특별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항아리. 수분 배출을 막아 촉촉함을 배가시킵니다. 테스트 케밥은 eskiden tandırlar olduğu için, çocuklar yavaş yavaş büyüdüğü için tandıra yavaş yavaş pişsin diye atılan ve çocuklarla ilgilenilen, evin temizlikleriyle, bulaşıklarıyla, çamaşırlarıyla uğraşan bir ev hanımları vardı. Ondan dolayı teste kebabı bu şekilde yaygınlaşmıştır böyle Kapadokya'da. 온기를 유지시키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라는데요. 덕분에 눈도 입도 즐거워집니다. 불 쏘는 공짜 덤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항아리 케밥입니다. 와. 수레야. 어쩐지 긴장되는데요. 망치로 가볍게 톡톡 두드리자 보글보글 끓고 있던 따뜻한 케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야말로 침샘을 자극하는 비주얼. 진짜 맛있어. 깊은 맛. 한 5-6시간 찐 것 같은 그런 깊은 맛이 있어요. 이게 현대 조리기구로서는 이 맛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 정말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고춧가루가 들어가 얼큰한 맛이 일품인데요. 따끈한 케밥 한 스푼에 묵은 피로를 씻습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에게 열기구보다 더 유명하다는 항아리 케밥. 제게도 카파도키아는 오랜 세월 전해져 온 숙성된 맛, 항아리 케밥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기암괴석이 가득한 카파도키아에 삶의 터전을 일군 이들이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암석지대에 파고든 강인한 생명력의 흔적을 찾아 떠납니다. 와, 저기 보이는 게 우치사르. 또요. 여기가 이제 비둘기 계곡이에요. 바위산은 종교 박해를 피해 숨어든 기독교인들에게 은신처가 되어주었는데요. 그들이 이곳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비둘기 덕분입니다. 비둘기 고기는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둘기는 다양한 용도로 유용하게 쓰였는데요. 저 성에서 사람들이 운전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비둘기를 이용해서 통신을 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제 영화에서만 봤던 비둘기 입에 편지 물려서 날려보내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했대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비둘기 집들이에요. 저기 문들 보이시죠? 거기 다 비둘기가 살던 집이에요. 와, 많다. 절벽에 있는 수많은 구멍이 비둘기와 사람이 함께 생활한 흔적입니다. 아래에 난 큰 구멍으로 사람이 드나들었고 그 위 작은 구멍은 비둘기들의 문이었습니다. 와, 전망 좋은데요? 와, 멋지다. 이렇게 홈이 파져 있네요. 이렇게 파져 있는 게 비둘기 집이었나 봐요. 거친 바위산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비둘기 계곡에 포도밭이 많다고 들었는데, 아, 진짜 포도밭이네요? 와. 카파도키아 와인이 유명해요. 기후 조건이 와인 만들기에 최상이거든요. 왜냐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게 와인, 포도의 질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토양마저 화산 토양이고. 그러다 결정적인 비둘기 계곡에 포도밭이 있겠어요. 비둘기 똥을 거름으로 사용하니까요. 포도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질소거든요. 근데 비둘기 똥에 질소가 많으니까. 포도주 제조를 위해 지었던 포도 농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봐요, 사다리까지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와, 와, 창고네요. 아, 말린 화보들도 있고, 말리고 창고로 쓰는 공간인가 봐요. 손으로 공간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와, 우와, 2층도 있어요. 와, 진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우와. 와. 아, 여기도 비둘기 집이네요. 위로 연결되어 있고, 이 구멍이 공기 순환 통로 역할을 했을 거예요. 옛 사람들의 지혜가 참 감동입니다. 저는 이제 좀 특별한 곳으로 떠나볼까 합니다.